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제강제징용 배상에서 중국이 배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만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못했냐는 비난과 도의적인 사과도 없는 미쓰비시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일제시대 강제노동에 동원된 중국인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배상을 수용한다는 소식에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쓰비시가 일제 강점기 당시에 반인륜적 행태도 모자라 민족적 차별을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비슷한 피해를 받는데도 중국과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않는다는 건 기만 행위라는 겁니다. 분노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 향했습니다. 미쓰비시가 한국인 강제징용의 배상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종결됐다. 한국인 강제징용은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지켜보자며 한 발 물러나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자국의 어떤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할 의지, 의사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대단히 의심 살 수밖에 없는 태도죠. 미쓰비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총 5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광주 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며 법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한 지가 지금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고등법원 판결도 상고심에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미쓰비시의 한국 무시 전략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 고령의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지리한 시간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